앞돌리기, 포쿠션. 예민한 라인을 타고 들어가야 되죠.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요? 굿샷입니다. 자, 이번에 됐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러면 또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 풀어냈어요, 지금. 최적의 투쿠션 지점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 뒤돌리기로 가요. 들어가면 포지션이에요. 됐습니다. 자, 10대 12까지 왔어요. 야, 오늘 승부가 정말 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첫 세트부터 좀 그런 예감이 들었잖아요. 예. 비껴치기. 야, 이것도 됐습니다. 3연속 득점, 11대 12, 이제 한점 차. 자, 이제는 서현민이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12대 6에서 지금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시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은 다시 좀 집중도가 순간적으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현민은 2세트만 따내면 경기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아, 지금 그 3점을 뽑아내지 못했어요. 부드럽게 일목적구 처리는 잘했습니다. 이것도 굿샷이에요, 지금. 좋아요. 4득점째. 지금 옆돌리기. 이 구력이 이 순간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12대 12 동점입니다. 자,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는 2세트를 따내야지만이 승부치기로 갈수 있어요. 원백크 집 넣어치기를 준비하죠. 기어코 여기까지 왔습니다. 충분한 각도입니다. 이 두께. 이 두께가 뭔가요? 아, 여기서 지금 이게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원백크 넣어치기 아주 좋은 공이었고, 빠질 때라고는 이목적구와 단쿠션의 그 좁은 틈 사이, 거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고개를 떨구고 마는 파파 콘스탄티노. 네, 자세가 워낙 안 좋았어요. 좀 화가 나죠, 지금. 한숨을 크게 내쉬어봤던 서현민은 이 16번째 이닝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지금 공도 어렵죠. 서현민 선수의 지금 당점은 흰공 오른쪽을 맞춰서 대회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돌아야 돼요, 여기서. 자, 비껴치기로 시도를 했고요. 코너 끝에서 돌았죠? 찾아갑니다. 각도 있어요. 됐어요. 여기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어냅니다. 이건 뭐 인정 안할 수가 없죠. 네.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서현민, 13대 12. 이길 말고는 뭐 다른 길은 거의 없었다 예.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네, 두께를 노렸는데 조금 약해 보여요. 이거 자, 여기서 힘이 남아 멈추면 큰일 있나요? 납니다, 서현민 선수는. 오! 네, 이거 웬일입니까, 야, 이거. 지금 뱅크샷으로 가면 이것도 그렇죠. 모르는데요. 이거 여기서 서버리면은 야. 약간 두껍게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길게 진행됐고, 일목적구에 어느 정도 내공의 에너지도 지금 빼앗겼죠. 지금 3뱅크인데. 와, 좀 더욱더 극도의 긴장 상황이 됐습니다. 네. 파파 뒤로 보면 안 콘스탄티노 됩니다. 이거 바로 봐야지. 됐어요. 자, 다시 재역전.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가 셋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두 선수가 다 지금 128강에서 승부치기로 예.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조심스럽게. 네, 잘 쳤어요. 놓치지 않습니다. 4세트 파파 콘스탄티누가 결국에는 역전의 재역전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네. 두 선수 야 128강에 이어서 64강에도 또 한 번의 승부치기로 갑니다. 야 이거 정말 짜고 한다라고 해도 믿기지 않을 시나리오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세트 스코어 2대2입니다.